왜 추가 매수를 하지? 이거는 확실히 합시다. 지금 통천님은 붕어빵도 사 먹기 힘든 정도의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그거는 상태에서 월급을 받기 전에 근데 통닭천사입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쵸? 그 돈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바가 없다는 뜻이고. 자꾸 네. 인터뷰어를 이렇게 궁지에 몰막 거냐고요? 궁지에 모시면 더 이상 못할 저도 건가? 힘들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요 정도에서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통닭천사님은 이오스 리플 빅골 퀀텀에 투자 중이고 지금 목표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달성을 하면은 그때 이제 매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닭천사님. 이 얘기하려고 저 부르신 건 아니죠? 원래는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는데 님이 신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유, 네, 저는 짜증 안 왔죠? 계속 끝내려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기까지 말하면은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퀀텀 아, 이게 십자회라면서 욕을 하고. 너무 얽히고 설킨 얘기라 네.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아무튼 네. 아무튼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오스 리플 빅골 퀀텀 그쵸. 제가 이 코인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경련 경험해 봐. 위경련이었어요? 위경련이 왔죠. 리플 한 800원 되니까 바로 위가 찌릿찌릿 해버리대. 시그널 보내 위가. 예, 명치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위경련이 왔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 못했죠. 그게 오늘 일반적인 있었던 일이니까.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세요. 오전에 출근해서 퀀텀을 30만 원어치 더 살려고 했는데 그 계좌 실명제가 돼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샀으면은 더 떨어졌을 텐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렇죠. 깨달음을 느낀 게 없나요? 그냥 아씨 똥 밟을 뻔했네 하면서 다시 똥밭으로 다시 돌진하는 건가요? 이거는 약속드릴게요. 예.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없다. 아, 그것만 약속을 해주셔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더 이상의 추가 매수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인터뷰 이후로 네. 어플 지웁니다. 아, 어플을 지운다. 자, 두 가지 통닭천사님의 두 가지 약속. 1번. 확인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확인을 안 한다. 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내 사전에 없다.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또 얼마나 들락날락거렸으면 이그 크롬에는 8개 정도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하나는 빗썸. 거기에 빗썸이랑 비트코인 갤러리가 들어가 비트코인 있었는데 갤러리가 또 있고, 예. 둘다 지우고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약속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약속. 그두 가지 약속. 저는 이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통닭천사님이 굉장히 그 발전을 했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련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통닭천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좀 자기 나름대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거에 이제 좀안 됐을 때 어떤 보완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없고 이제 어떤 좀 보지 않겠다. 요 정도만 돼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울지마 한번 외쳐보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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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다 같이 영차 영차 합시다. I say 영, you say 차! 영! 차! 영! I say 영, you say 차! 영! 차! 영! 차! 가자! 리플 5000 가자! 아직도 리플 안산 블랙 말랑카우들 없지? 흑구들 없지? 블랙냐크, 흑두루미들 없지? 자, 어떻게 좀 속이 시원한가요? 동천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 이게 전화로 하니까 한결 더 말하기가 쉽죠?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쵸? 어때요? 그냥 다 상관없고 돈 네. 솔직히 이거 잃은 거 인생 경험 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단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부모님이 보실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되네. 너무 가슴이 아파할 테니.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부모님 미안합니다. 네. 이럴라고 낳아주신 게 아닐 텐데. 통처님,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그 통처님이 이제 손해 보신 100만 원은 이제 그분 거니까 한 800만 원 가량의 그 손실 본 금액이 있잖아요.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이거 너무 좀 뻔한 표현이긴 한데 인생이 바뀔 만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야 통닭천사님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죽어버릴 것 같고 하는데 제가 뭐 평소에 통닭천사님한테 말을 안한 이유도 인생이 뭐 뒤바뀌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큰 돈이지만 무척 큰 돈이지만 저도 뭐 당연히 벌벌 떠는 금액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이 돈은 통닭천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 뭐 팔든 갖고 있든 이거는 갖고 있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추가 매수만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이렇게 또 사실은 이제 좀그좀 밝히기 꺼려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용기 내서 공개하신 모습이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통닭천사 우리 회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 어떤 간접적인 인생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오늘 비트코인 얘기만 했는데 비트코인 얘기는 잠깐 그냥 근황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네. 뭐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요 토크는 다음에 2차로 뭐 다른 분들 해가지고 하고 2차로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죠. 어때요? 이렇게 길게 되면은 너무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예, 어쨌든 뭐 저는 네. 제 얘기를 이렇게 속 시원히 하니까 좀 시원해요? 제법은 편한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할수 없었다는 거이렇게밖에 할 이해까지는 수안 없었다는 건 바라겠습니다. 이세화였기 때문이었고. 예, 양해만 해주세요. 양해만 해주고 예, 이해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해는 바라지 않고 예. 지금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있다면? 콘텀 십세. 퀀텀 십세. 야, 그때 내가 퀀텀 12만원에서 못 내리게 한건 진짜 미안하고. 근데 너 힘든 건 아는데, 너 힘든 건 아는데 어? 2월 안에 17만원은 갚아줬으면 2월 좋겠다. 안에 말이야 17만 원은 갚고 그 정도 갚을 수 있잖아, 이 새끼야. 어? 야, 17만 원, 야,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 아니니? 너 지금 노력이 부족한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너 17만 원, 어? 그, 통장에 있는 거, 코인에 있는 거 살짝 빼가지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 아직까지 안 갚으면, 네가 이 새끼 사람 새끼니? 어?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환상의 듀오, 후구듀오 봤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인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고 가죠. 아, 뭐 이렇게 뭐 유쾌하지 않은 일로 아니요, 해서 충분히 유쾌했어요. 힘들었고 예. 네. 어쨌든 저는 뭐 직장 열심히 다니게 될 계기가 생겨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통닭천사 같은 블랙 말랑카우 없제? 아직도 그 코인하는 블랙 말랑카우들 업제잉? 이, 없제? 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박수!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협조해주셔서, 인터뷰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퇴장! 퇴장, 충성. 충성! 자, 이게 어떤 그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이렇게 훑어본 것 같아요. 뭐랄까, 그 어떤 토지, 뭐 태백산맥, 이런 어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뭐, 그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본것 같습니다. 조정래 그 소설가의 장편 소설, 한강,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분은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2편은 다음 주에 그 K님하고 좀 섭외가 되면은 K님이 예정돼 있고요. 3편은 아직은 조율 중인데 주호민 작가님 좀 만나보면서 심층적인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통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Do you mind if I give you a ride up the mountain? Up this mountain. Ready? Get it. Oh, we're doing this. 밑에 야, 김프 다 빠졌다. 담백하다.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에, 그 리플 쉽게가. 실세가 적금에 600을 넣어놨다. 네. 야, 너 지금 그거 깨고 그냥 이더리움 다 사야 되지 않냐? 아, 통찬님도 그 리플 십세님한테 그 이더리움을 적금 리플 십세님의 적금 600을 깨고 이거 네. 이더리움에 넣어야지 않겠냐 하면서 이더리움 십세 짓을 했네요. 그쵸. 그래갖고 걔가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십세. 150만 원일 땐가?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1년만 1년만. 1년만 좀내 맘대로 놀고 살겠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화 인터뷰 2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기 그 전화 인터뷰 있잖아요. 저거를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달아봤는데 옆에가 이제 좀 캐장님 그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를 그 미리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막 써도 되나 싶은데 뭐 문제 있겠습니까? 뭐 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써봤고요. 혹시나 뭐 이런 전화 인터뷰나 어떤 틀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은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최소 1회는 사용할게요. 아 이거 오늘도 줄여야 되는데. XX 코인 이야기 나온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동안에는 그 알림이 안 뜨게 글씨만 나오게 해놓을게요. 간발의 차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케인님입니다. 그 케인님은 뭐랄까 굉장히 그 인터넷 방송계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를 통해서 파면 팔수록 아 이런 것도 하셨구나 이런 것도 하셨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케이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몰랐던 케이님의 어떤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케이님이 지금 계신데. 케이님을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자, 불러보죠. 케이님, 나와주세요! 케이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 예, 방송 켜고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전화 느낌 나게 하려고. 아, 전화 느낌 나게 하려고. 예. 또 제가 또 방송 켜고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은 예. 좀 제가 좀 작아져 가지고 예. 예, 좀 커지려고. 아, 예, 전화 느낌. 아, 예. 아 그래 가지고 그 케이 님하고는 저번에 예. 몇 번 뵀었잖아요. 뭐 먹방 때도 네. 뵀었고 뭐 그 뭐야 김도훈 님 그 집들이 할 때도 뵀었고. 예. 요즘에 좀 어떻게 사시나요? 요즘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다. 예. 그 왜요? 뭐 그냥 운동을 감기 안 해서 같은 거? 아니 감기도 아닌데. 예. 예, 운동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해서. 근데 예. 운동 한다 하고 계속 하시지 않았나요? 아 계속 안 하셨나요? 예. 예, 지금 작년 여름에 장염 걸린 이후로 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예. 얼른 해야죠.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아프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수 예. 이야기더라고요. 재수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네 보니까 11수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11수는 아니에요? 여기 예, 적힌 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20살 학원 재수. 예, 아 그거 이제 만들어진 거. 만들어낸 얘기. 예, 허위 사실. 학원 재수, 상근과 재수. 네. 아동복 판매과 재수. 장난 전화 방송과 재수. 노량진에서 재수. 예? 독학 재수. 부산 시청자 집에서 예. 또 재수. 부산에서 또 재수. 명지 네. 전문대 입학했으나 편입으로 뭐 수학과 입학하고. 네.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중에 사실이 네. 딱 그 뭐야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언제? 예, 제가 확실히 하고 갈게요.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근데 솔직히. 그렇죠. 얘기 나오고 예 옛날에는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줬어요. 네. 그 아니다. 뜻이 없어. 예, 네, 그 아니다. 그 아니고 나는 수능을 여태까지 아, 세 번밖에 보지 않았다. 네, 세 번밖에 보지 않았다. 그것도 또 연속 세 번. 헛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 띄엄띄엄. 띄엄띄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깔짝깔짝 준비했다. 그러면 깔짝깔짝 예. 준비했다.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예.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예. 그냥 그러려니 가만히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네. 네, 확실히 정식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신 것만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한 3개월만 준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럼 그것도 재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개월 준비하고 수능을 쳤다면 예. 재수에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그 하는 그 기준으로도 세 번밖에 안 했다고 네. 하시면은 진짜 조금 하신 네. 거네요, 그러면? 네. 아, 그럼 한번 들어보죠. 20살 때 그러니까 맨 예. 처음 수능을 보셨을 때 네. 맨 처음 수능을 보셨을 때 잠깐만요. 여러분, 침착맨님이 어디 잠깐 가셨나봐요. 여기 방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자, 여러분 잠시 어디 가시는 동안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마법 노트 있어야 예. 돼. 마법 노트. 아, 노트. 예. 자, 처음부터 짚어 나가죠. 처음부터 짚어. 제가 네. 사실도 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것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것까지 다 얘기 드릴게요. 아, 여기서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 아, 기대됩니다. 네. 자, 20살 때 첫 예. 수능을 보시잖아요. 아니요. 어이? 보통 수능은 고3 때 처음 보죠. 예, 네, 고3 때. 야, 고3 때. 네. 예.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 제가 고3 때 예. 수능을 예. 안 봤습니다. 어? 고3 때 수능을 안 봤다? 네. 그럼 뭐 하셨어요? 그냥 대학 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게 제가 그 내신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내신은 좋았다. 내신은 좋았어요. 저 진짜 그 고3 때 반에서 막 내신은 1등하고 그랬어요. 네. 네, 막 1, 2등하고 그랬는데 모의고사가 네.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400점 만점이잖아요. 네. 근데 침착맨도 6차 교육과정의 그 사람으로서 그죠? 그 누구죠? 그 예. 그 누구더라? 교육부 장관.
예, 교육부장 이해찬. 아, 이해찬 세대잖아요. 저 이해찬 세대. 예. 아, 근데 사실 제 저는 이해찬 세대보다 한 학년 위죠. 빠른 이치라. 예, 아, 그거는 그냥 학년이라서. 예. 예. 빠른 학. 예, 그래서 빠른 예. 네. 아,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 아니, 내신은 잘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이과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이과적이다. 되게 이과적인 게 뭐냐면은 되게 이과가 뭐예요? 되게 이과적인 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언어 영역이 120점 만점이었고 예. 수학 수리 영역이 예. 80점이고 예. 영어가 80점 그렇잖아요. 예. 아, 되게 불리하다. 불리하다. 예. 예. 네, 네, 되게 이과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또 우리 때는 이제 과탐 사탐을 같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